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 네. 저희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뭐 구독하시지 않는 분이시더라도 사주 명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많이 공감하실 만한 단어죠. 저희가 명리를 접하시는 분들이 단순 호기심에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네, 호기심도 있으시겠지만, 그보다, 아이고, 호시기마, 네, 호기심이죠. 호기심. 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인생이 왜 그럴까?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아마 이 후자 쪽 때문에 사주 명리에 관심을 갖게 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세요. 그래서 이제 명리를 배우다 보면요, 처음에는 대단히 놀라죠. 아, 결국엔 이게 정해져 있었던 거구나. 정해져 있었네. 그러면서 대단히 많이 놀라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요, 드디어 스멀스멀 올라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연민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깝다. 때로는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 때로는 아, 이 내가 생각했던 불행들이 정해져 있었구나. 대체 그럼 나는 내 인생은 도대체 왜 남들하고 다를까? 나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점점 나락으로 빠지게 되죠. 맞습니다. 저도 역시 명리를 공부하면서 그래서 지나친 자기 연민에 심히 빠져 있었어요. 네. 저도 제 인생이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서 고통이나 괴로움 당연히 있었겠죠.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무오년생이고요. 무오년생이고요. 45살이에요. 45살이에요. 근데 결혼도 못했죠. 모아놓은 것도 없죠. 근데 제 친구들 보면은 다 뭐 장가, 뭐 시집 다 가서 애들 놓고, 애들이 심지어 뭐 어떤 애들은 뭐 중학생이고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몇십 년 동안 아이들 지도해오고 그냥 생각 없이 놀고 그게 전부 다였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45살이고 그리고 나도 한때 저 친구들처럼 결혼도 하고 싶었고 집도 갖고 싶었고 뭐 차는 있었으니까요. 내 차는 빼고요. 네, 집도 갖고 싶었고 뭐 누릴 거 그냥 남들처럼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남들처럼 네 남들처럼 살고 싶었던 건데 때로는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힘든 거다라는 자기 최면도 걸어봤고 또 때로는 나는 지금 행복하고 즐기고 있으니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자기 위로도 해봤는데 명리를 접하고 공부하고 저도 사람이니까 제 인생을 제일 먼저 봤겠죠. 그랬더니 저는 남들처럼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남들처럼 결혼해서 행복하게. 네. 저는 결혼해서 만약에 다툰다, 싸운다. 그것도 때로는 부러운 적이 있었어요. 아, 결혼이라도 하니까 저러는구나. 네. 근데 왜 나는 이럴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연민이 점점점 커지더라는 거죠. 이렇게요. 걷잡을 수 없이 커져요. 자, 그거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연민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 명리의 시작은 저는 자기 연민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기 연민이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네. 나를 가련히 여기는 것부터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자, 하지만 언제까지나 저희가 자기 연민에 빠질 수는 없어요. 저희가 흔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명리는 내 스스로를 볼 수 있게 해준다. 볼 수 있게 해준다. 자, 그런데요. 내 스스로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과 나를 가련히 여기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은요. 제3자의 입장으로. 하지만 나를 가련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1인칭 시점이에요. 그리고 대단히 주관적인 1인칭 시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볼 수 있다는 것과 나 스스로를 가련히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틀림없이 저희가 구분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결국에 그 시작은 자기 연민에서 시작이 됐지만, 시작은 자기 연민에서 시작이 됐지만요. 결국에 그 끝은 스스로를 냉정히, 바라봄으로 끝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왜 하필 저 글자가 있어서, 이게 아니고요, 저 글자로 인해서, 이게 맞아요. 저 글자로 인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좋은 점들이 있었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이러이러한 나쁜 점도 역시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더 올바른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근데 그 과정이 정말 힘들어요. 저도 겪어보니까요. 아유, 아주 그냥, 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자기 연민 중그 일부를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갖고 있겠죠. 하지만, 이제 명리를 공부해 가면서 자기 연민보다는 스스로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은, 저도 역시 내년, 내후년, 그리고 10년 뒤에는 그 언젠가는요, 스스로를 냉정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 제목이 그래서 자기 연민이고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자기 연민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네.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언제까지나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면, 그도 역시 명리가 아니고, 그것은 또한 잘못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네. 저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어요. 건강,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더운 날은 뭐 물놀이를 가시든 아니면 시원한 음악을 들으시든 다 너무 좋겠죠? 네, 그래서 각자만의 방식으로 이 더위를 잘 이겨내 보도록 네,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